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어제 그 토요일 12일 날은 그 여러분 그 경기도의 산본역이라고 있잖아요. 전철역. 산본역에 가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전 한 11시경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병원에서 그럽디다. 좀 여기서 맞았다고 금방 가지 말고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대기하면서 상황을 좀 봐가지고 가라 그러더구만. 그래가지고서는 예방주사를 맞고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그 병원에서 이제 대기를 했었어요. 그런데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.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오후 11시경, 그러니까 밤 11시죠. 밤 11시경에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, 아유, 그때 엄청, 진짜 엄청난 우환이 찾아오는데, 지금 여름철이라 방언이 덥잖아요. 그땐 뭐,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내가 에어컨도 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. 에어컨도 돌리지 않았으니까 방언이 얼마나 덥습니까? 그런데도 아주 오한이 나서 이 몸이 막 떨리고 추워가지고 못 견디겠어. 그래가지고 그 난닝굿바람에 잠을 자려고, 들어놓다가 너무 떨리고 추워가지고 또 옷을 껴입고 긴 팔을 입고 잤어요. 아우, 내가 그렇게 진짜 하여튼 온 전신이 쑤시는 거야. 난 그래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맞고 뭐 누가 어쩌니 하길래 저것도 엄살 대단히 부린다 그랬는데, 아유, 내가 당해 보니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그게 뭐, 근데 꼭 보니까 이 아주 턱한 독감 증세 같아. 그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주 그렇게 오원이 나는 거야. 그러니까 방안 아껴도 이게 지금 방안에 뭐 에어컨도 안 돌리기 때문에 방안이 후덥지근한데 그렇게 추운 거예요. 그 밤새도록 내가 이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머리도 감고 세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오네. 어휴. 그래서 내가 이 여러분들한테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이번 저 녹화를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한테 시시콜콜 보고를 해야죠.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은, 어제는 내가 그 타이레놀을 준비를 안 했어요. 꼭 타이레놀 같은 걸 준비했다가 지금 그 아픔이 찾아오면은 그때 타이레놀 같은 걸 먹어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맞은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처음 1차 접종이 그렇게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. 근데 2차 접종에는 그렇게 아픔이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2차 접종은 언제 맞느냐면은 8월 28일 날또 2차 접종을 맞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60세에서 70세까지 차례인 줄 아는데, 하여튼 내가 57년생이라서 이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아침 일찍 내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지금 얘기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도 녹화를 좀 많이 해서 올려야 되겠는데, 오늘 또좀뭐할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녹화를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어제 내가 아스트라제네카 그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굉장한 고통에 시달렸다. 아,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. 아주 그냥 독감, 굉장한 독감을 앓는 것 같이 그렇게 앓았단 말이에요. 어젯밤 한 11시에 죽을 뻔했어요, 진짜. 아, 그래서 내가 아껴도 되겠지만, 그 예방주사 맞고, 뭐, 코로나, 저 타이레놀을 찾고, 뭐, 저거 이런 사람, 이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듣고서는 난 그랬어. 엄살 부린다고 그랬는데, 아, 진짜 여러분들, 타이레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그 코로나19, 아스트라제네카, 다른 백신은 모르겠는데,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렇게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. 그러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려면은 타이레놀을 준비하십시오. 그래가지고 심한 고통이 올땐 타이레놀을
드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.